내일 아침에 먹을 거 뭘 하는데? 예, 멸치볶음. 아, 근데 그게... 아니, 그걸 또 왜 발라요? 멸치를 다 넣는다는데. 아니, 점점 이렇게... 아... 자. 약 발라야 돼. 아, 무슨 약을 발라요? 멸치 다 넣고 난 다음에 이제... 나 손 씻고 와요, 가서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일 안 하려고 그냥 꽤만 자꾸 부리고 계세요, 그렇게. 아유, 내 손에 냄새 다 난다.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, 모든 게 다. 아유, 손 깨끗이 닦고 일로 오세요. 내일 아침에 멸치 볶을 거예요. 멸치가 작다. 아우, 진짜 조그맣다. 아, 요건 내가 먹을 멸치니까 깨끗이 다듬을 테니까요. 장모님은 먹는 대충. 거는 뭐고 이거는 안 먹고. 이건 국멸치니까 내장만 대충 빼면 되고요. 요거는 저기 하려고, 볶아 먹으려고. 자네는 그것만 볶아? 요거는 고추 넣고 요거 볶아 먹으면 되죠. 고추가 맵더라고. 그러니까 고마워서 먹는 거지 뭐. 똥은 다 뺐어요? 이 똥을 다 빼려니까 이 똥을. 아, 뺐지 여기. 아, 이거 안 빠졌잖아. 이거 떨어져 나왔잖아. 아, 이거 또 있잖아 이만큼. 대충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일 버렸는데 일을 버렸으면 싹해이지. 이것도 봐요, 또 대충 해놨다. 아, 장모님 큰일 났네 정말 이봐. 이것도 봐, 얼렁뚱땅 대충. 그러니까 아까 된장이 맛이 있는데 이게 봐,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똥이. 천천히 좀 해서 여기 안에 싹 좀 다. 아이 참. 그래 알았어. 무슨 꽁지 같아, 꽁지. 아, 그렇게 따가지고 이거 언제 따냐? 네? 금방 따죠 이거. 이거 전 다 했는데 뭐. 참 장모 괴롭히는 데는 뭐. 아니 장모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나서 장모님 이걸로 반찬에서 밥 드시면 되잖아요. 근데 어머니 진짜 귀찮아. 야 11시 반까지 하시는. 주무셔야 되는 거야. 어머 어떡해. 주무시게. 이거. 저 그만 닦아. 네, 요거만 까고 나머지 저기도 담아놔요. 아니 지금 추우니까 저 뒷문 열어놓고. 열어놓고 아예 말리세요 그러면. 닫지 말고. 엊그저께 무서워서 막 잠궜는데 오늘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. 열어놓고. 열어놔야지. 저는 이제 이분을 까불고 잘 준비하겠습니다. 요즘에 날 추워져서 바지 훌러덩 안 벗어서 좋아요. 못 보는 거야? 우리 형사방 속옷을 입어봐. 아 진짜 해봐야겠다. 드디어 이제. 아이고. 너무 피곤하시니까. 아이고 어떡해. 아이고. 무슨 소리야? 과연? 노루 나오나요? 노루 나오나요? 노루가 개도 아니고 이렇게 짖어요? 아, 음악이에요. 뭘 짖어요. 아이고, 김원희 씨. 아유, 정말 창피하다. 아이고, 남서방 안에 바르고 있다. 노루 뜯을 잠다겠다. 그거 있어야. 아이고야. 아이고. 뭘 짖는 소리 들었어, 이게? 아이고. 오늘은 오지 마라. 무서운 거를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하여튼 무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벗어나고 싶었는데 왜요? 시내로 왔어요? 노루 밭에서. 어머 뭐야? 혼자 있는 게 다운타운 지금 왔어. 야 후폴이 진짜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몇 시까지 해요? 네. 아, 12시. 네. 양념반, 후라이드 바나나 해주세요. 반반으로. 네, 네, 네. 먹고 갈게요. 네, 네, 먹고 갈게요. 아, 여기는 소주는 없고 맥주만 파는구나. 아니요, 소주하고 맥주하고 다 있어요. 아, 다 있어요? 어, 그렇구나. 네. 그냥 물어봤어요. 뭐요? 여보세요. 아, 네, 전무님. 아, 내가 지금 사슴 지키고 있는데. 아니, 여기 엄마 사슴 엄마 지키고 말. 아니, 잠깐 아버님한테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. 지금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. 네. 아이고 이제 할머니 와 바꾸러 한다. 여보세요. 너를 잡았어요? 네, 네, 이제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밑에 지금 치킨집에 와 있어요. 저랑 치킨 한 마리.
하나 먹고 올라가죠, 뭐. 그리고 어머니한테 노래 잡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기다리고 있고.